우리 지역 경로당 뿌리찾기 경북 영주시 부성면 방골 경로당입니다. 방골 경로당은 주변에 유명한 곳이 많은데요. 먼저 부석사 가는 길 아름다운 은행나무 길입니다. 은행나무 길을 달리다 보면 콩 3개 가학관을 지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부석사 입구를 지나가게 됩니다. 부석사와 같은 마을에 있는 바로 수려한 산수를 자랑하는 경북 영주시 부성면 북지 1위 방골 마을입니다. 저는 방골 경로당 재장 이창은입니다. 우리 방골 경로당은 30년 있던 그 자리에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말은 우리 해관 지금 이 자리가 방골에서 이 해관에서 내다보면은 방골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방골 경로당은 부석사 무량수전 대원님 이름을 본따서 건축한 이미 기쁜 경로당입니다. 방골 경로당은 천년 고찰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 흘린 기둥과 유사한 기둥을 사용함으로써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2009년 지어져서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지금까지 마을 어르신들의 소통의 장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참 사람들이 연세도 많고 뭐 좀 더 이랬길래 대개 할 사람도 없고 그 사무장을 지금 뭐 하라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제 동네를 위해 가지고 사무장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골 마을은 반남밭이 동원군 승윤의 후손이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동원군 서고 박승임의 동생으로 서거와 함께 이항어 문화에서 수학했으며 글씨를 잘 써서 서예가로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부석의 반남박 씨는 구 한말 무렵 방골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100년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 방골 마을에는 반남박 씨 외 20여 가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상이 부석사에 터를 잡은 후 이곳은 고구려의 말발굽과 백제의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땅이라고 할 만큼 마을터의 기운이 좋은 곳입니다. 천년 전 부석사가 처음 지어졌을 때도 이곳에는 이미 10여 채의 초가집이 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방골 마을에는 대부분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고 토지의 특성상 아삭하고 달콤한 부석 굴삭으로 유명하며 가구당 소득도 꽤 높다고 합니다. 또한 해마다 가을이면 사과축제가 열려 부석사과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 부석에 목조건물 부석사를 길이 빛내면서 잘 경로당을 관리하겠습니다. 동네 그 형 저 생긴 지는 뭐 한 고려신라 시대 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 어르신 분들은 정중하신 분들도 많고 너무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모일 기회가 없었던 방골 마을에 조심스럽게 마을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부녀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했는데요. 부침개에 잔치국수에 삼겹살에 묵은 김치가 아주 감칠맛 나 보입니다. 오랜만에 모인 어르신들은 무척 즐거운 모양입니다.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방골 경로당 이창은 회장님과 모처럼 만의 어르신들이 서로 모여 그동안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야 다시 경로당에 활기가 있을 텐데요. 코로나 대응 때문에 아들 딸 죽었고요. 근데 코로나가 먼저 뚝 끊어서 동네가 이제 할미들 모여가지고 잘 놀고 재밌게 놉시다. 하고 싶으면은 이제 너희들이서 모이가지고 요즘 많이 좀 불편한 게 많아요. 빨리 문 좀 열었으면 좋고. 뭐 이래 정전 밑에서 이래 뭐 해먹하는 것도 좀 불편이 많아요.
사람의 체온에 가장 가까운 36.5도, 사람을 살리는 산 소백산, 그 아래 영주시 부성면 방골마을 경로당은 수려한 경관과 맑은 공기로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마을임을 자부합니다. 마을 모든 어르신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위해주며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도우며 내일처럼 나누고 삽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지극하다고 합니다. 온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이제 어른들이 잘했어요. 어른들이 지금은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 몇 분 안 계시는데 어른들이 잘하시니까 젊은이도 또 따라서 잘하게 되더라고. 맛인데 그래서 시원한 거 뭐 한 잡수러 가자는데 모르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천년고찰 베를린 기둥 부석사를 지척에 둔 산수 좋고 공기 좋고 인정 많은 바로 방골마을이었습니다. 방골마을 놀러 오시소. 부석사 김사깟. 평생에 여가 없어 이름난 곳 못 왔더니 백발이 다 된 오늘에야 안양루에 올랐구나. 그림 같은 강산은 동남으로 벌어 있고 천지는 부평같이 밤낮으로 떠 있구나. 지나간 모든 일이 말을 타고 달려오듯 우주간의 내 한 몸이 오리마냥 헤엄치네. 인간 백세에 몇 번이나 이런 경관 보겠는가. 세월이 무정하네. 나는 벌써 늙어 있네.